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 성공 투자 파트너, 바로, 주식 발굴 귀재, 바로, 팍스넷, 인터넷 사이트 팍스넷 전문가 송범수 대표 또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오늘 또 다시 바로 이, 인터넷 팍스넷 사이트와 바로 이 아시아경제TV 이원화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하고 있으니까 이 TV 마치고 더 많은 정보들 얻어 가시고 싶다 하신다면은 바로 인터넷 사이트 팍스넷을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 중이니까 오늘 4시가량까지 하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전업 투자가 어려운 이유예요. 전업 투자. 여러분들은 다양한 투자들을 하실 거예요. 어떤 투자? 뭐 전업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뭐 직접적인 이 전업 투자가 아니라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를 하시기도 합니다. 회사.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전업 투자가 상당히 어렵죠.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보다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전업 투자라는 것은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그래서 주식 투자를 생업으로 삼는 거죠. 생업으로. 그래서 오로지 수입이 여기서만 창출되게 됩니다. 우리 하루 종일 주식을 보는 이 가운데서만 창출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뭐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주식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으로. 자,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이란 것이 전업 투자로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루에 뭐, 10만 원씩만 벌어도 어떻게 됩니까? 하루 10만 원씩만 벌어도 주식 시장이 1년에, 아, 한 달에 20일 가량 열린다 그러면은 하루 10만 원씩 벌면 200만 원벌수 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일반, 직장만큼 먹고 살 수는 있을 정도로 벌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바로 어려운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잘못됐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벌자. 목표를 딱 정하고 하죠. 근데 그게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최근에 시장 어땠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어땠습니까? 급락했죠, 급락.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 그 전부터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렸는데,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수익을 내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저 전문가로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수익을 내기 힘들어요. 시장이 미끄러져 내리면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든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힘듭니다. 자, 하루에 코스닥 종목 하루에 1000개가 떨어지고 1000개가 하락하고 100개가 올라가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맞출 확률은 사실상 10%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100개가 정말로 실적 가치가 좋은 종목들이 100개 올라가냐? 또 그게 아니거든요. 하락장에서는 그냥 무작위 테마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단순한 힘의 논리로, 수급상의 힘의 논리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렇게 월급쟁이처럼 벌기가 힘들다는 거죠. 월급쟁이처럼 일정하게 10만 원씩 하루에 매일 번다라는 게이 꿈처럼 잘안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심리전에서 주식 투자 심리전인데 심리의 여유가 없게 돼요. 심리의 여유가. 아, 그래서 이게 승패에서 많이 진다는 점, 이런 점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주가가 트럼프 그때,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업종 차트, 바로 코스닥 종합의 차트인데요. 언제부터 하락했죠? 바로 이 시점, 8월 11일 뭐이 정도, 8월 고점이 단기 고점이 7월 25일 710포인트인데 여기서부터 미끄러져 내렸단 말이죠.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추석 이후에 10월 달부터 계속 미끄러져 내렸어요. 자,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바로 이 전업 투자자가 한달 동안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의 없다. 바로 계속 시장이 미끄러지는 동안에는 전업 투자자가 할 일은 바로 주식에 대한 공부 외에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매일 종목이 1000개가 떨어지고 100개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우리가 별로 전업 투자자는 할게 없어요.
이한달 동안, 또 길게 보면 8월 달부터 시작돼서 8, 9, 10, 세달 동안 길게 보면 장기적인 추세에서 세달 동안 하락장인데 이세달 동안 할게 없어요. 뭘 할까요?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전업 투자가 힘든 겁니다. 바로 심리 싸움에서 뒤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사실상 아주 좋은 종목, 실적 가치가 좋고 뭐 그런 종목 발굴해 봤자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0개가 떨어지고 100개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투자 논리, 뭐 이론들 설명드리고 두 번째 해서 시황 설명드릴 때 지수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종목, 올라가는 종목들을 설명드리는데 이 사실상 이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몇 개가 올라가고 몇 개가 떨어지는지 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 전체적인 유동성 흐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완전히 죽어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업 투자로, 세 달 동안 하락장이 오면 할게 없다. 심지어 어떤 장 있었죠, 예전에. 지금 세달 동안 하락장이지만, 심지어 예전에 과거의 기록을 좀 살펴보시면은, 바로 좀 길게 본다 했을 때, 코스피로 넘어가시면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코스피로 종합으로 넘어갔다. 보시면은 크게 봤을 때 차트가 잘안 나오나요? 2008년도 때 그때 흐름이 있었죠. 2008년도 때 바로 세계 금융위기, 세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를 보시면은 정말 할게 없어요. 이게 2008년도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진짜 할게 없다. 왜냐하면 계속 떨어지니까. 그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바로 이때죠. 자, 지금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때 나왔는데, 이게 지금 하락장이 2007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2009년 초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할게 없어요. 전업 투자자가. 그리고 1년 반 정도, 거의 2년 가까이 하락장이 왔습니다. 2년 가까이. 2년 가까이 이 하락장이 오는 시간 동안 전업 투자자는 뭘 해야 될까요? 거의 뭐, 그냥 쳐다보는 것밖에 없다. 근데 이게 심리적인 여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심리 싸움에서 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유 자금 대비 투자 금액 비중이 클수록 공포의 강도는 커지는데 생활비를 주식 투자 수익으로 벌어야 되는 이 전업 투자자들이 공포를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포심이 초보 투자자들 알고 있는 주가는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상식마저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 동안의 하락장을 경험하고 나면은 전업 투자자는 두손두발다 들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후에 펼쳐질 이 상승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두손두발다 들고 시장을 떠나버려요. 2년 동안 생고생만 하다가 여기서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을 떠나고 나 다시는 주식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시장 올라간다는 거죠. 정말 2년 동안 죽어라고 전업 투자를 했는데 뭐 사실상 집에 가정이 있다 했을 경우도 이제 처자식 먹여 살리고 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의 입장이라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돼요. 왜냐면 수익이 창출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확률은 아까 천 종목이 떨어지고 백 종목이 올라가는 이런 시장에서 결국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2년 동안 돈벌 확률은 10%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서 너무 힘든 상황들 견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이 좋아지는 2009년 초부터 2011년 중순까지 바로 이 2년 동안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천 종목이 올라가고 백 종목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주식 투자, 전업 투자를 한다면은 승산이 있어요. 사실상. 결국은. 여기서 2년 동안 승산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서 전업 투자하면 되겠네라고 말씀을 저한테 다시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치면은 매일 모니터를 쳐다보지 않고 사실상 한이 정도 시점에서 바닥은 예측하기 힘드니까 이 정도에서 샀다고 치더라도 이 정도 시점에서 묻어놓고 장기 투자해 놓으면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꾸물꾸물 올라갑니다. 네, 그렇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뭐 자주 사고 팔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굳이 이렇게 전업 투자를 뭐 하루 종일 모니터를 눈이 빠져라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이 2년 동안 닥치게 되면은, 공포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는데, 이처럼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은 주식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매일 모니터를 쳐다본다는 게 전업 투자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장기 투자는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고 아니면은 뭔가, 자신의 다른 일이 있다. 다른 일이 있다고 했을 때는 모니터를 계속 못 쳐다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중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지만 계속 모니터를 쳐다보면 시세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이 현란한 시세 때문에 결국은 단기 투자로 가게 됩니다. 단기 투자. 또 매일에 아까 전에 목표가 있었죠. 하루에 10만 원씩 벌겠다. 하루에 10만 원씩 버는 이런 목표 때문에 생활비를 벌어야 돼요. 매일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은 단타 또는 스캘핑 이렇게 초단위로 사고파는 데이트레이딩 위주로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목표 수익률이 작아져요. 목표 수익률이. 자, 중장기 투자 목표 수익률이 뭐 20%에서 뭐 50%, 100%까지 바라본다 한다면은 단타 치면은 1%에서 뭐 3%, 5%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자주 사고 자주 팔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게 확률이 떨어져요. 뭐 잘하는 사람들은 잘할 수 있는데 요즘 뭐 프로게이머 이런 거 있죠. 게임. 거의 이거는 그냥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게임을. 투자가 아니라 게임을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프로게이머를 아무나 합니까? 사실상. 이 손이 빨라야 되고, 순간적인 이 상황 판단력이 좋아야 돼요. 상황 판단력. 그래서 만약에 단타의 소질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단타의 소질이 없어요. 저 또한, 단타의 소질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적인 상황 판단력, 순간적인 손놀림. 만약에 이 종목의 차트를 딱 보고, 뭐, 틱봉이나 1분봉상 보고, 시세의 움직임을 판단하고, 바로 매수 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용기. 그리고 결단력.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만약에 차트가 막 움직여요. 급등주가 나올 것 같아요. 거래량도 치고 올라가고, 수급 상황도 계속 좋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니까 헷갈려가지고, 한참 생각하다가 매수 버튼을 못 누르게 되죠. 그 매수 버튼 못 누르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아,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잠깐 3초, 5초 망설이는 동안에 잠깐 날아가 버렸는데 여기서 그러면 매수 버튼을 눌러버려요. 근데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주식 투자 게임은 정말 프로게이머 정도의 정말 이 선수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퇴출당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대부분은 이 선수의 실력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선수가 되기 힘듭니다. 그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올라가는 것. 그 자체가 주식 투자 바로 생존 게임에서 지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뭐, 특히 이 전업 투자자들 분들 보면은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TV 보면서 또 은퇴하신 다음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물론 컴퓨터를 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에 비해서 이 뭐, 순간적인 이 손놀림이라든가 마우스를 클릭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프로그램을 다루는, HTS를 다루는 뭐,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평균적인 부분에서 젊은 층이 더 잘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전업 투자자를 하시는 은퇴층 분들이 바로, 단타를 친다는 건 굉장히 이 경쟁 면에서는 좀 뒤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래도 단타, 초단타보다는, 진짜 적어도 스윙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도 사실상 스윙도 좀 단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며칠 단위보다는 몇주 단위 또는 몇달 단위로 하시는 게더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계속 단타를 치게 되면 손절매가 너무 짧아져요. 손절매가 너무 짧아지면은 이게 한 10번 투자해서 6번, 7번 손절매 하게 되면은 이게 사람 심리가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손절매 횟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손절매 횟수보다는 뭔가 전략적으로 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이 아까 단타를 치게 되면 작기 때문에 큰 손해를 감수할 수가 없고 빠르게 손절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능해 보이는 논리인데 이 논리로는 상승장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상승장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단타 쳐가지고 시세의 저점과 고점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실패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상승장에 그러면 그때만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자, 근데 이런 상승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이런 상승장은 거의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상승장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상승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2011년 이후에 상승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011년 이후에 횡보장이에요, 횡보. 박스 코스피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지금 단타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 단타치면은 특징이 다 추세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추세 매매. 이 추세가 살아있지 않으면은 추세가 살아있지 않을 때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와 같이 횡보장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때 중요한 능력이란 것은 아이템을 분석하고 또 재무제표를 제대로 분석을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실제 투자인데 사실은 우리가 HTS에서 이렇게 계속 전업 투자하고 있으면은 바로 제품이란 것을 보나요? 제품을 안 보게 돼요. 이 회사 뭘 파는지 제품을 보기보다는 차트의 흐름, 기술적인 지표만 더 중요시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왜냐하면은 하루에 20% 30%가 움직입니다. 이 주가가. 그러면은 이게 과연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또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하루에 60%까지 최대 움직일 수 있는데, 이렇게 20% 30% 움직이는 주가가 과연 주식에 그 내재 가치를 반영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하루에 내재 가치가 20% 30% 안 좋아질 리가 없죠. 또 반면에 30% 좋아질 리도 없습니다. 하루 만에 기업이 그렇게 기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거의 드물죠. 진짜 엄청난 악재를 맞지 않는다면. 그리고 악재나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그냥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수익률 게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게 더 이상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차트만 보게 되고 차트 속에 빠지게 되고 차트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 또 숫자 뭐 10원 올랐니, 50원 올랐니, 100원 올랐니, 1% 올랐니, 2% 올랐니, 단순한 숫자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주식은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게. 여러분들이 뭐든지 하면은 이거 주식 평생 하실 거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거의 도박을 손을 못 끊는다고 하잖아요. 도박을 손을 못 끊듯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도박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손을 못 끊어요.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여러분들은 거의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아예 발을 안 들여놓으면 모를까. 아예 절대로 투자 안 한다. 이렇게 굳게 마음 가지면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이왕 시작한 거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즐겁게 해야 되는데 이 맨날 이거 차트만 보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전업 투자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각을 크게 보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들을 저는 사실상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본업에 충실하면서 바로 이런 점들을 한다고 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맨날 차트만 들여다보고 이런 것보다 시세창만 들여다보는 것보다 공부를 차라리 책을 읽고 뭐 다른 일이 없다. 뭐 은퇴해서 나는 다른 별다른 일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주식 책을 읽으면서 시장 투자의 대가들 그런 마인드,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터득을 하는 게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또 만약에 뭐 투자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놀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종목, 내가 투자하고 싶은 종목 사이트를 들어간 겁니다. 그 회사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 회사가 뭐를 팔고 있고, 어떤 제품이 얼마나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고,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장기적인 시각 가진다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매일매일 주가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다가, 사회생활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정도 무너지고요.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행복을 잃게 되니까, 여러분들, 바로 주식 투자는 재테크다. 재테크고, 바로, 전업으로 하시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좀 길게 투자를 하신다. 항상 즐겁게, 시장이 떨어져도 즐겁게 바라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받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재무제표나 아니면 사업 아이템을 이 제품을 회사의 제품을 보는 그런 것들 중요시 생각하시고
친구도 많이 만나시고, 은퇴하셔서 할 일이 없다 하시면은 그 시간에 낮에 외출도 많이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인간관계 유지하면서 그렇게 또 전업투자 외에도 세상에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즐기면서 좀 길게 보면서 최소한 스윙 이상으로 하루 데이트레이딩 말고 며칠 말고 1주, 2주 단위로 하신다면 더 행복한 주식 투자와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소 철학적인 얘기였습니다. 철학적인 얘기였고요. 앞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뒷 시간에는 이 시황 분석과 함께 종목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